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자, 오늘의 보여드릴 거는 요 아트예요. 요 아트? 약간 날개, 나비 날개를 만들어 놓은 듯한 요 아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요렇게 허니콤을 이용해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은 그런 아트랍니다. 자, 이렇게 세트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꼭 이렇게 다 따라하지 않으셔도 여기 옆에 있는 애들만 포인트 주셔도 되게 예쁜 아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색깔을 좀 다르게 쓸 거예요. 자, 색깔은 그린색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푸사가 53번 컬러를 먼저 발라줍니다. 색깔은 어떤 걸 쓰시든 상관없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여드리기는 했던 아트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조금 다르게 해볼 참이에요. 자, 이렇게 발라주고 큐어 할게요. 자, 그 사이 우리는 브러쉬 15 그라데이션 브러쉬를 준비합니다. 자, 15 브러쉬가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조금 작은 애랑 큰 애랑 이렇게 엄마랑 아기 이렇게 있는데 그라데이션 폭을 조금 넓게 하면서 조금 더 많이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을 때 넓은 부위를 주고 싶을 때 15g를 먼저 이제 써주는 게 좋고요. 이제 15S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는 조금 작은 부분, 세밀한 부분의 그라데이션을 할 때 사용하시기가 좋으세요. 자, 원코트 일단 한 거 나왔고요. 한 번 더 바를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 카메라가 고장이 났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오늘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어떨지. 자, 이렇게 주워 해주시고요. 자, 그라데이션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라데이션의 붓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있는 요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그 꼭지점. 이 아이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아랫부분에서,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그 제형을 무너뜨리고, 뭉개버리고, 위쪽으로 그라데이션을 좀 더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라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잘 되실 거거든요. 자, 큐어를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초록색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초록색의 이름은 52번 낭만초록입니다. 자, 이 아이를 가지고, 자, 뒷부분을 가지고 뭉개요.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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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뭉개 주시고요. 많이 뭉갠 다음에, 자, 앞쪽으로 조금 이동하죠. 브러쉬가.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나는 브러쉬에 지금 양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즉각 닦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아이를 먼지가 들어갔어요. 위에 있는 아이를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먼지가 엄청나네요.
스크래치가 나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다시 두들겨 주시면 그대로 살아나요. 거의 없다시피 만들면서 그라된 부분이 정말 살포시 있도록 이렇게 그라를 시켜줍니다. 그럴게요. 그런 다음 다시 빼서 이렇게 끝쪽만 또 발라주고 그런 다음에 15 브러쉬를 이용해서 뒤쪽으로 뭉갠 다음 다시 한번더 앞쪽으로 끌고 나가고 그러면 그라데이션이 저절로 완성되죠? 얘를 두드리는 걸 많이 해줄수록 훨씬 더 그라의 느낌이 많이 날수 있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 다시 한번 더 큐어. 큐어해주고 다시 빼서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조금 진해야 예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많이 뭉갤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모서리의 끝쪽으로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라를.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해주고요. 베이직 실을 중간에다가 발라주세요. 베이직 실은 얇게 발라주시는데 너무 두껍지 않게 발라주는 게 좋은데요. 구멍이 뽕뽕 나거나 하는 거는 얘네들의 점도가 맞지 않아서 나는 거 같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막 구멍이 난다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결이 나도 상관없이 허니콤만 붙여줄 거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 걱정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발라두시면 돼요. 점도가 안 맞아서 서로가 그런 거지 호환이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중간에 허니콤을 이용해서 날개를 두 개를 그려볼게요. 하고 파랑도 허니콤에는 네 가지 색깔이 있죠, 그죠? 네 가지 색을 다 쓰셔도 되고 조금만 섞어도 되고 얘도 예쁠 것 같거든요. 자, 허니콤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 두 개를 붙일 거기 때문에 양쪽으로 조금 붙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큐할게요. 자, 그런 다음 필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린색이니까 초록색 아이 포레스트를 같이 이용해보고, 여기는 노란색을. 자, 얘는 포레스트라는 아이예요. 번호가 31번인가 그래요. 31번. 이렇게 좀 잘라놓고요. 그다음에 이 노란색 이 아이는 33번 필름이거든요. 자, 이 아이 중에 노랑만 사용을 할 거예요. 얘를 끊어서 이 부분은 잘라서 버리고. 그런 다음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필름을 이제 붙여볼 겁니다. 베이직 실을 발라서 필름을 붙여볼게요. 이렇게 세로로 붙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괜찮으실 거예요. 노랑. 가루 지르듯이. 중간중간 있으면 예쁘겠죠? 제가 이렇게 많이 잘라놓은 이유는 골라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필름 잘린 게 있잖아요. 그거를 골라서 쓰려고. 이렇게 해서 얘를 스퀘어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뜯어줍니다. 쭝 뜯으면 나와요. 이렇게. 뜯어졌죠? 그러면 더 반짝반짝 더 예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하나만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요거 날개를 한쪽만 했어요. 근데 이제 양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할 수 있게 큐어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쪽을 할 때는 그냥 요렇게 하고 바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양쪽을 하면 둘 다 이제 번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요.
탑을 발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눈아이프 탑 바르고 큐어를 잠깐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날개를 이제 양쪽을 만들어 줍니다. 콩콩콩콩콩콩 찍어서 내가 날개가 되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볼륨만 대충 만들어주면 그림을 내가 잘 그리면 되니까요. 자, 볼륨 만들어주고 큐어하고 다시 나와서 자, 이쪽 볼륨. 이쪽 볼륨 만들어주고 교환하고 한번더 만들어줄까요? 이쪽 볼륨 탑이 되게 쫀득쫀득하면서 볼륨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탑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볼륨을 만들어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볼륨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논아이프 탑, 아, 그 스무디를 이용해가지고 양옆에만 좀 발라줄 거예요. 양옆 쪽에만 이렇게 좀 발라줘서 쉐딩을 주는 거예요. 요걸 하실 때 피부에 지금 닿잖아요. 그거는 그 1번 브러쉬, 저희 1번 브러쉬로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브러쉬로 해서 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큐어가 되는 동안 자, 1호 브러쉬 그 9호 브러쉬로 라인을 이제 그려 줄 거예요. 자, 포니젤로 1번을 이용해서요.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 줄게요.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스무디 바른 부분 때문에 훨씬 더 직접 봤을 때는 되게 볼록한 느낌이 들도록 보이거든요. 날개를 그려줄게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자가 아니라 약간 포물선치기.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조금 더 떠서 이렇게 내려주고. 가지고 오는 날개
조금 느낌 있게 그려주는 게 훨씬 이제 예쁘게 완성되긴 하거든요. 날개 안에 있는 모양을 좀더 많이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그려주려고 하면 더 좋지만, 사실 손님한테 시술하는 거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요 무늬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날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여기에 약간 이 볼록함은 상관없이 살려둬도 괜찮아요. 원근감이 생겼으니까요. 퓨어하고 퓨어 아세톤이나 알콜로 아니면 클렌저로 닦아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요 트로피칼 있잖아요. 요 아이가 이제 저희 진짜 단종이라서 저희한테 두 세트밖에 없거든요. 요거를 같이 사용해서 발라주셔도 되게 예뻐요. 이건 다른 건다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날개 쪽 같은 경우는 조금 깨끗하게 보인다고 이제 생략했는데, 여기 안에 그 글리터를 같이 써주면 훨씬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곽선을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피면이 나가 있으니까. 어떤 걸 해도 되게 예쁘게 완성을 할수 있어요. 얘랑, 얘랑, 얘랑. 느낌이 모두 모두 틀리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서 예쁘게 손톱 해보셨으면 좋겠고, 꼭 매출에 도움이 원장님들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보셨나요? 네, 저희 여기 다이아미 아트센터 전화번호예요.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구입도 가능하시고 제품 설명도 가능하세요. 저희가 이제 부산에 요 계정으로 화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꿀팁도 많이 얻어가시고요.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